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연휴에 일하는 게 개꿀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 대부분 다쉴 거예요, 명절날. 명절날은 기본적으로 다 쉬는데,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생산직이나, 경비업체 근로자들, 그리고 교순소라고 하죠. 교순소 공무원, 교정, 순경, 소방,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찰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날도 근무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365일 연중 무휴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마 쉴 겁니다. 쉴 거예요. 배달 라이더 분들도 아마 주말이나 명절에는 쉴 거예요. 아, 주말에는 아니겠지만 명절 연휴 쉴 겁니다. 일하는 분도 있을 테고 웬만하면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명절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명절날 일하는 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다. 아니, 명절날 일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아? 너무 우울하지 않아? 남들 쉴때 일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른 게, 명절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날 다들 일하기 싫어했어. 예, 네, 명절날. 일하기 싫어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명절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절날 좀 불러줬으면. 아니면 오히려 명절날 일할 거 찾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명절날 알바 자리 같은 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단기 알바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명절 연휴 일하는 게 개꿀이고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주제인데 확실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명절날 일하면 특근 적용돼서 평일날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 방송에 오셨던 분이 되게 대기업 다니신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요르구트님. 그분이 하이닉스 다니신 분이에요. 하이닉스 다니신 그분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8시간 일하고 25만 원 받는다고 했거든요. 25만 원. 꽤큰 돈이죠, 여러분. 네. 평일날은 그 정도 돈이 안 돼요. 근데 주말이기 때문에. 근데 명절날 일하면 굉장히 쏠쏠합니다. 거의 따블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이 명절날 돈을 좀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보안업체 일할 때는 뭐 따분은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얼마 줬어요. 뭐 하루 근무하면 몇만 원좀 쥐어주고 했었는데. 명절날 일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명절날. 막 사람들이 우울하다 생각하는데 우울하진 않아. 네, 그리고 일이 더 빡세요, 평일보다. 막 빡빡하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일을 막 그렇게 막 있잖아요. 평일처럼 막 빡세게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생산직의 경우 명절날 출근하면 관리자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일날 이제 생산직 출근하면 평일날 이제 누가 있냐면 관리자들, 그 사무직 직원들이 있어요. 사무직 관리자들.
부장, 파트장 이런 사람들, 아니면 상무나 뭐 공, 이제 그 밑에 높은 사람들까지 공장의 순시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여요. 네. 수장 압박도 받고. 그런데 명절에 출근하면 이분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만 출근하는 거예요. 교대 근무자만. 그래서 일을 좀 상대적으로 좀 요령껏 피우면서 널널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갈군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생산직도 그렇고 그 보안업체도 있어요. 보안업체도 명절날 출근하면 좋은 게 명절날 팀장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사람들도 출근 안 하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 그래가지고 뻘짓거리하고 있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지나댕겨 명절날. 뭔가 평화를 얻는 기분이야. 그래서 명절날 근무했던 게좀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편한데 돈을 더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번, 2번 합치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명절에 일한다는 핑계로 친척들을 안볼수 있다. 안볼수 있고, 귀경길 안 가도 된다. 이게 장점이죠. 이거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 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절날 친척들 얼굴 보기 좀 그렇잖아. 나이 먹고 나서 뭐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명절날 뭐 찾아뵈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몰아가지고 먼 데까지 간다거나. 또 우리나라 명절 또 귀경길 장난 아니잖아 이게. 가다서도 반복하고 노가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에 일하게 되면 뭐 귀경길도 안 가도 되고 친척들도 안 보니까 짜증난 사람도 안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일안 하면 봐야 되는데 일하면 또 봐가지고 넌 언제 장가 가려고 하냐, 만난 아가씨는 있냐, 너 회사에 돈 얼마 버냐. 또 코치코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일안 하고 있으면 또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운전 또 오래 해야 되고 운전 오래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게. 예. 차라리 쭉 달리면 모르겠는데 달렸다가 멈추고 달렸다가 멈추고. 예. 달렸다가 멈추고. 골치 아프잖아요. 특히 동선이 깊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곳이 뭐 창원이에요. 근데 집이 서울이야. 오라 그래. 그럼 가야 돼요. 너무 멀어. 그러고 보니까 재방송에 예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 있네. 그분도 꽤 오래 걸릴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장난 아니잖아. 기름값도 기름값이고.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하면 그런 이제 골치 아픈 것도 안 해도 되죠. 일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명절에 일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딸라라라라라 딸라라라라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그 미안한데 명절날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공장에 다 출근해야 된다 해가지고 못갈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대신에 용돈 붙여 드릴게요. 예, 추석 잘 보내시고 제가 혹시나 쉬면 다시 한번 또그 찾아뵙던가 할게요. 예, 쉬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 그냥 이제 끊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런 거죠. 조카들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어서. 용돈을 안 줘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대가 맞아야 돼. 뭐냐면 예를 들어 생산직 교대 근무를 해요. 하는데
내가 야간에 들어갔어요. 야간에 들어가서 아침에 퇴근해요. 퇴근하는데 퇴근하자마자 얘네들이 와 있어요. 이미 깨 있어. 그러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때 얘네들이 와야 돼. 그럼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 언제 퇴근할 줄 알고.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일이 많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밖에 좀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밖에 PC방 좀 게임 좀 하다 들어가면 돼. 갖는 거 확인하고 다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야, 또 아침에 안 끝나냐? 근데 왜 이렇게 늦은 거냐? 공장에서 이번에 잔업 좀 있다고 잔업 좀 하고 왔지. 아, 왜? 갔어? 아, 갔네. 뭐 내가 안 보는 게더 낫잖아. 내가 걔네도 봐가 뭐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버리면 그만이죠. 예. 아무튼 요즘에는 사람들이 명절날 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 명절이라는 날을. 물론 며칠 동안 편히 쉬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사실 명절날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너무 심심해. 왜냐하면 가게도 문 닫고 이제 명절다운 분위기도 안 들고 명절에 어떤 그 추억도 많이 없잖아요. 이제는 어릴 때야 명절날 뭐 오락실 가고 이제 문방구도 있고 했는데 지금 문방구도 망했고 오락실도 망했고 명절 되고 나서 갈 만한 곳이 없어. 그리고 PC방 다 짱박히잖아. 예. 그 명절날 뭐 TV에 재밌는 것도 안 해요, 요즘은. 재미없어. 예. 그래서 예전처럼 명절 듣기도 잘안 되고, 예. 뭐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명절은. 그래서 아마 그럴 바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자. 예, 그런 분들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절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네요. 장피님 또 명절에 일하십니까? 예.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명절에 골치 아픈 게 알바생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점주님이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명절날 이제 다들 이제 알바생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명절은 그러니까 그 편의점은 365일 연중 무휴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희 명절날 나올 수 있냐 물어보면 아, 저못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땜빵을 해야 돼요. 땜빵을. 아마 장피님만 연락 올 겁니다. 연락 와가지고 장피야. 나 점주인데, 너, 명절날 시간 어떻게 되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목금 한다는 친구가, 몽금토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명절에 쉬어야겠다고 못 나온다고 하네. 너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 테니까, 시급도 줄 테니까, 나오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예전에 저 편의점 일할 때도 이런 제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편의점 명절날 설날이 17시간 한적 있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 예. 명절 출근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예. 쉬엄쉬엄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